그래,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할래? 그 지랄 같은 나프타 때문에 회사는 당장 내일이라도 공장을 멕시코로 옮길 수 있어. 거긴 너네 같은 여자들이 니들 월급 반에 반을 받고도 하루에 16시간씩 서서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. 그 새끼들도 X라 그래. 난 싸움도 안 하고 물러서지 않아. 그 개자식들한테 가서 전해. 그 새끼들이 내 목숨 뺏어가기 전에 그놈의 공장 내가 먼저 불질러버린다고. 다 떠나서 걔들은 말이야, 인간의 존엄성이 모든 거에 핵심이라는 걸 절대로 몰라.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파이프 일을 했는데도 고맙다고 말한 놈이 한 번도 없어. 관리자놈들 내 눈을 들여다보고 말해봐. 한 번이라도 고맙습니다라고, 고마웠을 땐 주말에도 일찍 나와 일해줘서 정말 고마워, 잘했어, 이렇게 말이야. 난 28년 동안 파이프를 박았어. 난 내 일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내 일을 잘했어. 그런데 남은 건 이 다리뿐이야. 덥지 않아? 에어컨 좀 돌릴까? 나는 세상을 좀 더 봤다라면 좋았을 걸. 일을 선택한 걸 후회하는 게 아니라 얼마 동안은 모르겠어. 저기 반대편 세상에 가 있는 제시를 가끔 생각해. 난 엄마 아빠랑은 좀 다른 일을 하면서 살래요. 예, 난 꿈이 있어요. 그래, 바로 그거예요. 변명 안 할게요. 어쨌든 난 파이프 박는 일 지겨워. 끼인 기계들 돌아가는 소리는 시끄러워서 아무 생각도 못하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일 나가는 거 점점 더 힘들어. 아휴, 그 세계협선 정말 도저히 못 받겠더라고. 아이, 그게 노예가 되라는 얘기지. 처음엔 월급을 절반이나 깎자더니 이제 퇴직연금까지 다 포기하려는 거야. 나도 그걸 어떡하라는 거야. 평생을 뺑이 치다가 다시 18살 때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건데 그 대체 말이나 돼? 내가 바보예요? 내가 뭘 했는데요? 시간당 $11? 하라 그래요. 저 회사 새끼들 우리가 가만히 냅두면 우리가 공짜로 일해줄 때까지 몰아댈 거예요. 샛일에 나약한 놈 필요 없다. 샛일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. 근데 아니요. 저 새끼들은 지들을 위해 기꺼이 땀 흘릴 인간들이 아주 많이 널려있다는 걸 아주 아주 잘 알고 있어요. 네, 그리고 저 새끼들 말이 맞아요. 우리 자리를 차지하려는 놈들은 항상 있을 거예요. 우리가 막지 않으면요. 언젠간 나를 받아들여주겠지 그러면서 그 거지 같은 현장 바닥을 쓸었어요. 난 아버지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잘 알아요. 공장 사람들 매일같이 여기 오지만 날 본 척도 않고 지나쳐가요. 아무도 안녕 오스카 하지 않아요. 그 사람들도 날 봐주질 않는데 나라고 그 사람들 봐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?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? 그 무슨 말인지 알겠어?